여러분, 여기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이쪽에 보시다시피 좌측은 중앙시장, 저 우측은 안성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안성시장은 일명 안성맞춤시장이라고도 하네요. 여기 작은, 그러니까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안성맞춤시장, 안성시장, 왼쪽은 중앙시장. 참 이게 특이한 곳입니다. 안성중앙시장입니다. 여러분, 충남상에 보이시죠? 031-675-3682. 여기 충남상에 35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 지금 오늘 내일이 추석날인데 여기 김 굽는 것이 지금 손이 지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척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을 참기름, 들기름을 발라가지고 김을 지금 굽고 있습니다. 김을 이렇게 6장씩 8봉지 담아가지고 10,000원씩이고 4봉지 담아서 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적석 철판구이 훈빈의 김입니다. 훈빈의 김. 야, 여기 35년 되었다고 특별 감사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대추가 지금 이제 곧 익어갑니다. 대추가 나와 있고요. 건어물, 북어포, 제수용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묵은 대추도 보이고, 여기 당면 금미역. 예, 충남상해입니다. 충남상해. 여기 멸치 액젓, 갈치 액젓, 식초도 보이고, 이런 생활용품들, 양념용품들, 그 다음에 오징어채, 여기 북어 머리, 야, 북어채. 지금 다 보입니다. 여기 북어 껍데기도 보이고, 야, 당면. 예, 추석에 많이 쓰는 거죠. 당면, 그 다음에 북어 껍데기, 미역. 야, 이렇게. 다양한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5년 된 충남상에, 여기 안성중앙시장 안에 있는 충남상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충남상에 35년 된 집입니다. 건어물이나 젓갈, 천일염, 이런 모든 것들이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31-675-3682 꼭 좀 전화 좀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 땅 위의 부대찌개, 땅스 부대찌개입니다. 땅스 부대찌개 3인분에 9,900원을 팔고 있네요. 야, 여기 김치 고기만두 10개 5,000원 팔고 있고, 땅스 식혜도 있고요. 야, 정말. 예, 땅스 부대찌개, 여기 여러분, 이 실물 모형입니다. 땅스 부대찌개 3인분에 9,900원이라고 하네요. 야, 정말 아주 좋습니다. 부대찌개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오리지널로. 예. 땅서 부대찌개. 땅서 부대찌개 3인분에 9,900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땅서 부대찌개 전화번호입니다. 031-672-8599. 여기 주문 전화하시면 됩니다. 031-672-8599. 많은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서 사먹는 가격의 약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성중앙시장입니다. 안성중앙시장. 여기 풍년식당, 역시 음식점도 겸하는 것 같은데요. 631-4734번입니다. 여기 원래는 건어물 가게네요. 건어물 가게. 45년 됐답니다, 여러분. 이야, 엄청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집을 겸하게 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이제 꼭 오늘이 9개월 됐네요. 이렇게 동그랑땡. 와. 여기 지금 동태전도 지금 붙이고 있고요. 산적도 있고 동그랑땡 지금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추석이라고요. 오늘 주문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같이만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장사가 코로나든 뭐 태풍이 오든 걱정이 하나도 없겠는데, 오늘처럼 장사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풍년상에 45년 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들러서 이 집에서 구매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녹두전도 이렇게 붙여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여기 지금 전, 그 다음에 알밤, 뭐 두부, 이렇게 약과도 있고요. 산자도 보이고, 이렇게 한과, 저기 제수용 그 술도 보입니다. 백화수복도 보이고요, 여러분. 야, 참 국수도 보이고. 예, 45년 역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풍년상에 여러분, 지금 45년 된 우리 안주인이십니다. 저 성함이 오세숙 여사님.
예, 45년이나 하셨다고요? 네. 야, 정말 아주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기 안성, 여기 중앙시장이 우리 저 풍년상해 때문에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올해 장사 좀 잘 하셔가지고, 금년에 남들이 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제가 홍보 잘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는 지금 안성 맞춤시장, 안성시장입니다. 안성시에는 중앙시장하고 안성맞춤시장이 두 곳이 있는데요. 이 안성맞춤시장은 중앙시장 바로 건너편입니다. 여기 중앙시장 건너편 안성맞춤시장 바로 초입에 입구에 여기 노점입니다. 노점. 그런데요, 이 노점에서 파는 이런 맛있는 이렇게 뭐 견과류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어포라 할지 또 그 다음에 이런 뭐 찰할지 그 다음에 건새우, 뻥튀기 이런 걸 지금 팔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참 특이한 분이십니다. 시인이십니다. 한별 선생이시네요. 홍중표 010-3542-2119입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기 노점에서 지금 이렇게 맛있는 것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시거든 우리 한별 선생님 꼭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홍중표 선생님이십니다.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예. 자, 안녕하세요 한별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아주 좋은 이렇게 식품들을 예. 팔고 계시는데 예, 예. 이렇게 시를 쓰고 계신다고요? 아, 예. 예, 시집도 내셨어요? 아, 시집은 아직 안 냈습니다. 시집은 아직 안 내셨고, 예. 제가 방송 잘 해드릴게요. 예, 예. 여기 손님들이 혹시 전화 오거나 그러면 예, 예. 좀 더 친절하게 해드리시고, 예, 예, 예. 좀 예. 이렇게 서비스 덤도 예. 좀 드리고 그러세요. 아, 그러겠습니다. 예, 예, 제가 혹시 우리 고객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아, 저는 이 사실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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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실 분들의 입을 즐겁게 해드리고, 예. 또 기도 즐겁게 해드리고, 예. 건강도 빌어드리고, 예. 웃음도 선사해드리고, 아하. 퍼주고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드시는 분들이 맛있다고 자꾸 돈하고 바꿔달라니까, 아하. 바꿔드리고 있어요. 아, 잘하셨네요. 예, 돈하고 바꿔달라는데 제가 이 방해낼 재간이 없어요. 예. 안 바꿔주니 싫어하더라고요. 예. 바꿔주니 좋아하고. 예. 그래서 돈하고 바꿔달라면 제가 기분 좋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예, 표현도 아주 시적으로 예, 하시네. 그 돈하고 바꿔달라는데 인상 찡그리면 안 되고. 그렇죠. 예,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 예, 기분 좋게 바꿔줘야 돼요. 예, 방송 잘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안성맞춤시장입니다. 도넛 이야기라고 있네요. 도넛체가 한 개에 700원, 네 개에 2000원, 11개에 5000원입니다. 여러분 명품 씨앗 도넛이네요. 한 개에 1000원. 야, 여기 지금 이렇게 도넛 꽈배기도 보이고요. 하, 참 제가 그전에 참 원없이 좋아하던 건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넛 네 개에 골라서 2000원. 예, 지금 뭐 도넛을 튀기고 계시는데 도넛 이야기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010-8617-7922랍니다. 여러분 7922번 전화번호 우리 PD님 잘 좀 넣어주십시오. 여 안성에 있는 안성맞춤시장입니다. 제1상인데요. 약초, 여기 잔대, 딱 약쑥, 영지버섯, 인삼, 꿀, 죽염 이런 건강식품을 취급하네요. 제1상입니다. 야, 한국산 오가피, 한국산 대추, 뭐 여러 가지 둥글레도 보이고요. 야, 황기, 양대추 환도 있고, 야, 감초, 약방에 감초도 보이고, 어성초. 야, 예, 황기가 국내산 황기는 중국산하고 확연히 다르네요. 300초도 보이고. 이렇게 요즘은 약초가 규격화돼 가지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규격화된 약초입니다, 여러분. 참 옛날하고 옛날에는 막 가만히 포대에다 담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딱 규격화 시켜 가지고 나오니까 뭐 이렇게 속일 염려도 없고 덜 말라 가지고 상할 염려도 없고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집 사장님이 24년 동안 안성 시민들에게 건강을 지금 선물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쪽에 오셔가지고 저 약초 구매하시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약초입니다, 여러분. 제일 약초 전화번호 010-9678-8116입니다. 9678-8116. 여기 24년 동안 한결같이 약초만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오셔가지고 한번 여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지키는 데는 이렇게 국산 한약재만큼 좋은 게 또 없죠. 유튜브에서 외대열의 세상만사 검색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고 지인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황금손에게 큰 힘이 된과 동시에 더 많은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